얘기가 빨리 넘어간다. 스릴러의 매출을 두른 심리 드라마, 진중하고 뚜렷한 주제 의식, 어디에서도 본 적 없던 생생한 캐릭터, 그리고 촌철 살인의 대사, 정교한 플롯까지. 물론 초짜 투기에 투박함은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웰메이드가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원초적인 매력이다. 감히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항상 쓰고 싶어 했던, 하지만 절대 쓸 수 없었던 시나리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바로 이 책이다. 이 작품도 연습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아직 한 번도 퇴장을 못하고 이거를 5시간 동안 계속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강박관념과 좀 정신적인 그런 프레셔가 있는데, 일단 연습에 들어가면 뭐 같은 뭐 조영락이라는 캐릭터를 만나면서 뭐 드라마적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핑퐁 게임을 한 2시간 하다 보면은 그냥 어느 순간 그런 거는 잊어버리고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중간하고 이제 끝날 때까지만 힘을 안 하겠는데, 그래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잘 먹고 잘 자고 그렇게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라요. 어떤 반전이 있어야죠. 그렇지, 반전이 있어야지. 어떤 반전이 있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저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긴 한데, 일단 그건 나중에 쓰기로 하시고 김인애를 살해하는 이야기를 먼저 쓰는 게 어떨까요?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이 해프닝을 잘 머무리면 꽤 괜찮은 장면이 나올 것 같은데. 홍대 바텐더 살인사건. 이 사건은 나랑 아무 관련이 없어. 이미 범인도 잡혔고. 전 그냥 이 사건을 잘 이용하면 다음 장면이 잘 써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 이번 작품 백야도 잘 됐으니까 앞으로 수월하게 더 작업할 수 있어. 어? 영감. 글쓰기만 집중하세요. 회의하다가 잡스러운 얘기하면 정색하고 그러셨잖아요. 글 쓸 때는 글 위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자꾸 선생님 잡지 않게 이러시면 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제 생활 리듬을 좀 규칙적으로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시 기다려서 30분간 스트레칭 하시고, 오전 글 작업, 점심 식사지 휴식, 노트북 있는 카드게임 머리 식히는 데 좋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글 작업, 저녁 식사 후 하루 작업 분량에 관한 토의 10시 수면 어떠세요? 그래, 그게 좋겠다. 좋아요, 잘 적응할 줄 알았습니다. 작업이 필요하시면 이 벨을 눌러주세요. 아니 교수님, 요즘에 강의하시느라 작품하시느라 많이 바쁘시죠? 어, 네, 그렇죠. 아유, 예, 그렇죠. 아유, 왜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꼭 나보고 하라고 그러시는... 사실 말씀이란 게... 아, 예. 아, 그랬죠, 이게. 그 얘기가 이게... 아, 편하게 얘기하세요. 편하게? 아, 그럼 이렇게 다리도 뻗어. 예, 그러면 우리 교수님 오해 없이 듣기에요. 요즘 그 연영과도 많이 생기고 이 수강생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요즘 이 학교도 이 사업체다 보니까 이 위에서 말들이 너무 많아. 매스컴 같은 데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강의를 해야 뭐 누군가를 가둬버리고 싶다, 누군가를 해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한 번씩 조금씩 잠깐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보셨던 분이 김용락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서 좀 나쁜 짓은 하지 마시고 스트레스를 풀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난처하네요. 새로 올 사람은 누굽니까? 아,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그 이번에 사극 영화 그거 대박난 거 쓰신 분 양반이라고. 혹시 정남은 작가? 아, 예, 예, 맞아요. 혹시 아는 분이세요? 선생님이 혼났으면 꼭 엔딩이 이 모양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김영이 없었으면 어쩔 뻔하셨어요?
어쨌든 책은 완성됐고 약속대로 선생님은 자유입니다. 가도 된다고? 원하신다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선생님은 그냥 가시면 돼요. 그 책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냥 가시면 됩니다. 우리 다시 만날 일은 없는 거지? 네, 다시 만날 일 없을 겁니다. 약속드릴게요. 그래, 믿는다. 제 시나리오를 적절하게 끼워놓고 조금만 손보면 꽤 괜찮은 작품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꽤 괜찮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아, 차는 뒷마당에 있습니다. 그럼 간다. 안녕히 가세요. 지옥 같은 결장에서 빠져나온 작가는 차의 시동을 걸고 황급히 출발한다. 헤드라이트 불빛 부줄기가 어둠을 가리며 아스팔트 위를 비춘다. 그때 작가의 머릿속에는 기가 막힌 결말이 떠올랐다.